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흥삼인의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흥삼입니다. 범프리카입니다. 흥삼이 아빠입니다. 예, 오늘은 예, 제그 친구 예, 범프리카가 직접 여기 이제 소개해 주시죠. 저희 일단 뭐 치킨은 기본적으로 있는 네. 네네. 거고, 예, 죄송합니다. 처음이라 가지고 아버님도 계시고요. 짜장 떡볶이. 그 다음에, 좀 추억의 옛날 떡볶이. 그 제일 기본적인 떡볶이고. 그 다음에 이게 국물 떡볶이. 그 다음에 로제 떡볶이. 저희가 이번에 신메뉴를 내서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흥삼이한테 맛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, 예, 이렇게 한번 왔습니다. 네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요. 네. 네, 범프리카 인생 아, 치킨에서 만드는 겁니다. 네. 네. 자, 맞습니다.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이 소주 한 잔. 아 이거 나 떡볶이 뭐 소주 얹어 뭐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야 이거 소주 안주 한잔 땡기네.
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아버님 오늘 어떠셨어요? 이 떡볶이는 네. 젊은 사람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예, 예. 야, 이거 먹어보니까 이게 살짝 땡기고 이래가지고 닭하고 이래가지고 먹으니까 야 닭도 여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홍삼이는 어떻게? 아빠 이거 네 개 중에 뭐가 아빠 입맛에는 제일 괜찮으셨어요? 여기 그거 저 로제 로제 요거 예. 괜찮은 것 같고 예. 짜장하고 그, 나는 두 가지가 좀 땡기는 것 같네. 다 맛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거 뭐지 국물 떡볶이 먹었는데 제가 이거 옛날에 그냥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학교 앞에서 이제 그렇죠. 막 먹는 그런 좀 맛있는 좀 옛날 맛 자극하는 그런 맛?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약간 국물이고 약간 이건 좀 걸쭉하고 그리고 저 로제는 페퍼로니랑 같이 무조건 먹어야겠네. 페퍼로니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일단 배가 든든하네. 술 한잔도 되는 것 같고 이거 뭐 소주 한잔 되겠나 싶었는데 예. 야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네.
아 이거 그러면은 가격이 뭐 어떻게 되는 떡볶이랑 같이 시키는 건가요? 치킨 한 마리랑 네. 이제 여기 네 가지 떡볶이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19,900원에 한 세트가 한 마리 뭐 순살도 가능하고 뼈도 가능하고 아, 닭 한 마리랑 떡볶이랑 닭 한 마리에 네. 아. 떡볶이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뿅. 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